안전하게 걷어내는 선택을 했고요. 전반전에는 프라트 역시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골을 내줬다고 무리하게 전진하다가는 두 골, 세 골 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반전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예. 지금은 당장 동점골보다도 기세가 오른 바르사비의 공격을 참 침착하게 제어하고 흐름을 가져오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공격을 해서 계속 두드리다 보면 수비 쪽은 집중력을 잃게 돼 있고 그 느슨한 와중에 틈을 노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방금 전의 장면인데요. 프랑코 주심에게 뭐 심판 타카가 한번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 훈련 과정에서도 선수들과 공과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훈련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아무래도 세군다 B 디비시온이니까 예. 심판도 세군다 B 디비시온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렇죠. 심판도 바로 뭐 최고의 완벽한 활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땅볼로 깔아주면서 카르도나 선수가 볼 경험을 한번 펼쳐봤습니다만 막아내고 있는 프라트. 일단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측면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B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측면 사이드 체인지를 많이 한다는 것은 프라트 수비진의 체력 그리고 집중력을 흔들 수 있거든요. 예.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침투하는 반대쪽의 선수는 필연적으로 놓치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야 밖에서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는 한번 놓치게 돼 있거든요. 자, 지금은 약간 또 미끄러지는 선수도 있었고요. 지금 이 4-4-2 두 줄 수비를 흔드는 과정에 제일 좋은 방법이 역시 좌우를 크게 흔드는 겁니다. 예. 라인 사이의 이동은 사실 좁혀서 움직이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짧은 패스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어떻게든 한번 찢어보려고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B팀입니다. 지금도 크게 반대로 넘겼죠. 예. 이런 패스의 또 정확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쪽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한 번에 길게 넘겨주는 것이 측면 전환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